나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대 3천 몇백 원에 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 쪽이 좀 더 해외여행 온 느낌 안 들어요? 그렇죠. 딱 현지 같잖아요. 와! 아, 근데 신기하게 운전자가 뒤에 있네.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저게 진짜 그냥 오픈카 타는 느낌이었어요. 제 짝을 타고 이동 중입니다. 정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 너무 특이해서 좋다. 그러니까. 아, 야, 우체국 건물이 되게 예쁜데? 우와, 진짜 좋아. 우와. 어, 마라, 안녕. 안녕. 아, 감성. 감성. 아, 근데 오길 잘했다. 그래, 막상 오면 재밌어, 그 여행은. 어, 좋아, 스포츠 지금. 신났잖아. 아, 무럭무럭무럭무럭무럭. 어우, 깜짝이야. 아, 지나간다고? 와, 나 이런 귓거리 너무 좋아. 아, 야, 진짜 시원하다. 땀 다 식었어. 내가 준비한 곳은 이곳이야. 립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이제 무슬림이라서 고기를 안 드신대. 돼지고기 안 먹잖아. 네. 돼지고기 근데 이제 여기는 관광객들이나 돼지고기를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행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가 맛있을 거야. 아, 낯선 환경에서 그 음식들을 먹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너무 지금 더우니까 우리 아까 산 옷을 갈아입고 오자. 그래. 아, 쇼핑하신 거 입으셨구나. 아, 쇼핑하신 거 입으셨구나. 아. 하나, 둘, 셋. 아. 여기 괜찮은데요? 오, 멋있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난 이 부엉이가 포인트야. 아, 부엉이가 포인트. 저 목걸이도 사온 거 다 사. 괜찮아, 괜찮아. 오. 아, 나는 좀 마음에 들어. 아, 근데 또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시원하고. 네. 잘 먹겠습니다. 슬람만마칸. 슬람만마칸. 800원. 아, 근데 대려 돼지고기 예. 비싸고. 와, 립이. 네. 나 립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우리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잖아. 와. 되게 깔끔하게 먹는다. 이래서 손으로 먹는구나. 나 근데 나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어. 아, 드실 줄 아시네요. 야, 먹을래? 어우. 또 먹고 싶죠? 그 맛 기억나죠? 야, 아유. 맛있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네. 그러니까. 입에서 막 사라져. 아, 그치. 어. 맛을 보여드려, 맛을 보여드려. 이거 사라져. 사라졌어, 어려워. 사라져. 아, 개인기예요? 약간의 개인기. 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가서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 깔끔하죠? 이래서 손으로 드셔야 돼요. 오늘 아웃대 소스. 찍어 먹어봐. 산발 소스. 매콤한 소스. 네. 아, 맵겠다. 그래서 저 소스에 빠져서 네. 인도네시아 가신 분들은 저 소스 많이 사와요. 맞아요. 네. 저...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맛있어. 그러면 약간 매콤한 맛과 그 달콤한 맛이 약간 잘 되면서 그렇게 먹으면 좀 더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달콤해서 새콤해서 새콤으로 변했다. 매워? 좀 더 많이 찍어 먹어야지. 매워? 어머니만 없다. 핫소스 느낌인데 핫소스보다 매워. 먹어봐. 이거 안 매워. 매울라면 매워하잖아요. 그래? 아, 진짜 매웠어요. 매운 거 못 먹는구나. 네. 맵다니까? 매워? 핫따가운데? 핫따가운데? 여러분, 핫따가운데요. 근데 양념도 거부감이 없고 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약간 먹어봐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맛. 맞아요, 네. 맞아요. 립 다 먹었습니다. 짜잔. 아직 다 안 먹었어? 정원아, 나 하나만 더 시켜주면 안 돼, 립? 진짜? 오케이, 그래, 시켜줄게. 오케이. 네, 립은 하나 더 시켜야 되죠. 이것도 다 먹었어. 맛있어, 맛있었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와, 아까 거보다 살이 많아요, 이거. 맞아. 나 입에 더 양념이 진해. 그래? 응. 형, 애들한테 보내게 진짜 맛있게 먹어줘. 어, 직접 저렇게 사진을 네, 찍고 네, 오세요? 네, 찍고 왔어. 많이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밥 먹은 데가
깐풍블레라는 곳인데 좀 걷다가 사원 가자. 알겠어. 여기가 되게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래. 아, 진짜? 그래서 외국인분들도 되게 많고. 우와 형 벽화 뭐야? 맞아. 이렇게 벽화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이게 하나, 둘, 셋. 너무 배경을 하나 못하려나. 여기도. 배경이랑 옷이랑. 화려해, 화려해. 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 그러네. 잘 어울리는 거 봐. 저 먼저 해줘. 배낭여행 앉아서 쭈글로 앉아서. 그쵸.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 자, 자, 배낭을 메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여기까지 걸어온 건데 약간 젤라또 같은 거 팔고 진짜 시원해 보인다. 그치 그치. 여기 약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 오는 거지. 그런가 봐. 코너로 사자. 라면 컵. 드디어 시원한 걸 먹는 거네. 네, 아이스크림 먹었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랩을 불러서 이제 사원까지 그 그랩을 타고 가면 되는데 네. 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 너가 뺄게요. 으쌰. 직접 불러야 되네. 어플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 아, 맞아. 한 시간 반 소요. 네, 좀 많이 걸려요. 한 시간 반. 여러분, 천천히 쉬면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천천히 쉬면서. 에어컨 좀 쐬면서. 솔직히 저때 좀 잤어요.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15,000원? 13,000원. 네. 한 시간 반을 가는데? 네. 아, 택시 더 저렴하죠. 원우가 랜드마크를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랜드마크를 찾아보면 와 이게 여기 랜드마크래요. 보로부두르 사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 7대 불가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대요. 7대 불가사 이게 굉장하다. 저 옛날에 저거를 어디 동 같은 게 되게 많다. 와 이게 진짜 예쁘다. 돌을 어디서 구해다가.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보로부두르 사원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죠? 여기는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원이 무슬림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뭘까요? 힌두교. 아니에요. 힌두교 아니에요. 종교. 불교? 아, 이렇게 쉽게 맞추면 어떡해! 진짜 맞아? 어! 사원이니까. 뭐 크리스찬, 뭐 성당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원인데. 아, 사원이 어디세요? 크리스찬. 아, 맞습니다. 불교입니다. 아, 불교 사원. 와, 진짜 멋있다. 여기 가서 보면 진짜 웅장한 게 진짜 화산재에 묻혀서 안 보이다가 19세기에 발견했어. 앙크로와트보다 3세기 앞서서 건축한 거래요? 와. 수학여행지구나. 여기가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와, 세 명이 하면 정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저 나라의 큰 관광 수입 원인이에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데? 여기 사냥컷 찍자.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야 돼요, 정환 씨? 아, 앞으로 가면 돼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자꾸 가면 된다는 거구나. 팜플렛이 있나 봐. 팜플렛 가지고 와야 돼. 어디? 코리아 팜플렛. 예스. 여기 있네, 코리아. 두 개 가져가자. 땡큐. 땡큐. 보로부두르 사원에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불교의 가르침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어허. 조감도에서 보면 이 사원은 전통 불교의 만다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다라는 형사각형 모양의 네 개의 입과 원형의 중심점을 진짜. 잡고 있다. 어려운데? 응, 그죠. 친구들끼리 가면 저게 좋아. 한 명이 공부해서 다 알려주면서. 아, 이게 자연 황폐가 됐었는데 복원했대. 아, 복원은. 여기 그래서 사원 이름이 뭐라고? 보로부두르! 가자. 보로부두르 사원으로. 근데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배낭여행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잘 오자 알지 못 알지. 계단 올라가면서. 보로부두르. 근데 그거 알아? 어? 벌써 힘들어? 아니야. 너 하체 힘이 대단하잖아. 먼저 찍어줄까? 난 이렇게 찍어야 여기 사원이 같은 거겠지?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해? 겨울가 있었어. 귀여웠는데, 방금? 하나, 둘, 셋.
보로부드르 사원을 이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단이 가파르다. 되게 가파른데? 이렇게 가파를 줄 몰랐어. 여러분 약간 계단 두 개를 계속 합쳐놓은 느낌인가? 와 여기다 다 왔네. 와 멋지다. 우와 저기 봐. 뭐야 여기? 저기가 약간 진짜 주라기 월드를 나무들인데 다 이 정도로 올라와 있어. 그치. 저런 데 가봐야 돼. 이 종들을 다 스투파라고 한대요. 스투파. 여기 보시면 이 스투파 안에 부처님이 다 계세요. 다 들어가 계신데 스투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관광객분들이 와서 계셔서. 하다 보니까 금지가 됐고 종을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나 다 됐다. 아, 다 했어. 아, 나도 다 됐다. 이제 여기 밑에 층에 종의 뚜껑이 없는 두 개를 찾아볼까요? 저기 있네. 여기 있다. 야.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다, 근데. 저기 봐. 엄청 높다, 그렇지? 보로부드르 사원이 일출하고 일몰이 진짜 예쁘대요. 그래서 일출이랑 일몰 그 시간대만 티켓이 또 따로 있대요. 아 티켓이 따로 있어요. 일몰 일출 보러 오시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부좌 자세 알아요? 가부좌 자세. 부처님 자세 이렇게 저렇게. 어. 이거? 아. 야 이거 나 유연하지 못해서 못해.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되게 단호하다. 난 가운데 해야겠어. 가보자 하다가 가운데 크게 터졌네. 나도 터졌어. 이 자리를 살살 일로 오시면 안 돼. 우리 그냥 여기서 좀 명상을 좀 하다 가자. 그래, 좋다. 명상의 효과 시원해진다. 시원해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내려갈까요, 이제? 나중에 기억에 보로부드르 사원, 진짜. 반가웠어. 보로부드르 사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딱 그 여행을 끝나고 이제 저녁밥 찾아야겠다. 마지막 약간 좀 분위기가 좋게 레스토랑. 좋아, 현지 레스토랑. 배낭여행에서 레스토랑을 가시나요? 근데 또 가격이 싸요. 또 싸요. 가격이 아, 싸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다 알아보고 가는 거죠. 오, 제가 지금 찾은 분식점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갔대요.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던 메뉴를 다시 먹고 앉으신 자리를 물어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갔다 오는 거죠? 스페인 이름이 오바마라. 다녀와서 거기가 유명해져가지고. 네, 유명해져서. 네. 오늘의 마지막 여행 장소. 로망 있는데? 네,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님이 은퇴 후 여기를 오셔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가서 여기가 대박이.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그래서 또 여기를 골랐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오바마 대통령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거지. Where is Obama President table? 아, okay. 느리지만 확실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언어 역시 그 언어의 융통이에요. Where? 여긴가 봐.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되게 호텔도 그런 분위기가 나 이런 분위기가 와 야, 근데 진짜 분위기 있게 그런데 생각보다 What is Obama President? 나스 자포노 산다라 치킨 파티. 아하. 그러면 그거 두 개랑 나시고랭? 나시고랭? 나시고랭 무조건 먹어야지. 비어. 비어. 포크. 맥주가 왜 이렇게 비싸? 8,200원. 이게 돼지고기랑 같은 개념으로 맥주도 이제 여행객 판매를 안 했는데 아, 네. 여행객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중세. 하더라고요. 아, 예. Thank you. Oh yes, I'm the diamond. Human is only 17 carat. 오케이, 내일 여행도 파이팅하면서 오늘 모두 고생했고 천사데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오케이. 예.
아, 시원하겠다. 좋더라고요. 좀 맛있는데. 어때? 또 뭐가? 나 원래 비염이 있었는데. 흘렸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네. 제 와. 나 그 봐. 너 진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야. 컴퓨터에 일어나가지고. 뭐야. 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여행은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 형이 많아서요. 확실히 젊으니까 텐션도 좋네요. 네. 형이 많아서. 아, 인도네시아 꼬치 정말 맛있어요. 네. 진짜. 아, 너무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아, 그거 너무 정말 예쁘게 나온다, 음식이 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맛있다. 아, 우리가 호텔에서 사태 진짜 많이 시켜 먹거든. 아, 그런 것보다는 진짜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숯불로 했나? 이 맛 나지? 맞지? 아, 맛있겠다. 소스 볼까? 일단 안에서 땅콩 향도 느껴져. 그냥 카레 향, 카레 느낌 나. 이 밥에 한 부어 먹어봐. 소스를 뿌려보자. 오케이. 아우, 맛있는데? 먹을래? 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맥주를 부르는 맛이다. 도대체 몇 병을 드신 거야? 고주망태가 돼서 나왔어. 아, 이게 90년대생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고주망태가 돼서 나갔대. 나는 오바마 대통령님이 먹었던 걸 한번 먹어볼게. 우와, 이게 와. 뭐야? 이게 밥이 되게 특이하게 삼각형이야. 너 무슨 반찬 먹어볼까? 나는 내가 혼자 새우 다 먹을 거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살봐. 와. 이 새우. 한 입에 다 넣어야지. 와, 아, 아껴 먹으려고. 무슨 맛이야? 와, 매워? 어, 매워. 아, 이만큼 먹어볼래, 이만큼? 어, 어. 되게 도톰하다. 어때? 매워? 응. 어, 매워. 아, 오바마 대통령께서 왜 이걸 먹었는지 알겠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나 이게 궁금했어, 이게. 향신료 같은데? 어? 뭐지? 된장 같이 생겼는데? 고기네, 일단. 고기야? 고기야? 어. 육포만. 저랑 밥이랑 비친데 우리가 느끼기엔 카레 향기 난다고 느낄 수가 있어. 나는 근데 좀 놀란 게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렇게 여행 초보자분들한테도 뭔가 거부감이 그닥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다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이 분위기랑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자, 내일 내가 청춘의 끝판을 보여줄 거야. 와. 이거를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본데. 와. 와. 예! 마르다니까. 제가 쥐고 있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일 기대가 되네요. 약간 긴장되는데? 진짜 제일 대박이었어. 언제한테도? 쉽지 않을 것 같네. 오케이, 한 번 더 짠할까? 오케이. 예! Yeah. 주급하게 떠들지